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성장하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에게 네. 보이는 뭔가 공통점이나 특징들이 좀 있나요? 저는 이제 그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니까 제가 저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 이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지켜 추적 조사를 추적이 갖다 되니까. 조사를 해 보면은 제가 볼때한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보게 세 되는데 가지.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자 상위권 아이로 만드는 초2 완성 공부 법칙의 저자이신 우리 송재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송재환입니다. 이 질문부터 바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학년 담임을 많이 맡으셨다고요? 네, 제가 최근에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많이 담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느 학년이 가장 힘드신가요?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학년은 6학년하고 1학년 많이 힘들어하죠. 또 실제 그렇기도 하고 저도 이제 6학년, 1학년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좀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힘이 들고 보통 2학년이나 3학년은 조금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쉽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실제 힘이 좀덜 들기도 해요. 대신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이나 3학년이 조금 약간 그 학부모님들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네, 1학년 때는 막 아이들도 긴장하지만 학부모님들도 막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막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6학년 정도 되면은 학업이나 이런 이제 마지막 학년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중학교 이제 예비 학년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학년, 3학년은 조금 신경이 좀덜 쓰면서 적기를 갖다가 좀 잃어버린다 그럴까요? 그렇죠. 제일 놓친다 그럴까요? 중요한 학년에 들어가는데 약간의 예. 긴장, 텐션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예, 중요도에 비해서 좀 관심을 좀덜 받는 학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저학년도 많이 맡으시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이제 네. 선생님으로서 연차도 좀꽤 예, 되셨죠. 지금 한 예, 올해 한 27년 차? 27년을 우리 예. 아이들을 봐 오시면서 예. 이제 학년이 그렇죠. 올라가면서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예. 성장하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에게 네. 보이는 뭔가 공통점이나 특징들이 좀 있나요? 저는 이제 그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니까 제가 저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 이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지켜 추적 조사를 추적이 갖다 되니까. 조사를 해 보면은 고학년 가서 정말 공부를 갖다가 좀 두각을 드러내는 아이들 특징이 정말 있어요. 저학년 때 아무래도 제가 볼때한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보게 세 되는데 가지. 하나는 아이들이 저학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저학년 때 당장 막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학년 때 당장은 두각을 안 드러내더라도 5학년 가면 그런 아이들은 꼭 공부를 상위권을 꼭 유지를 하더라라는 걸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수업 태도가 좋아요. 예. 누가 뭐래도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해요. 제가 지금 3학년 아이들 지도를 4년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학년 아이들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정말 드물어요.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인데도 계속 돌아다녀요. 자기 사물함과 자기 자리를 갖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간다 그러고, 보건실 간다 그러고, 뭐 짝꿍이나 앞뒤로 떠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다 빼고 나면 정말 수업 시간에 집중할 줄 아는 아이들은 뭐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고학년 가면 갈수록 더 공부를 확실히 잘하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또 거론드리고 싶은 것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은 애들 있잖아요. 아무튼 뭐 모둠 활동이나 짝 활동만 시켜놓으면 막 논란이 일어나는 아이들. 또 그다음에 계속 민원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관계가 좋고 원만한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 두각을 드러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정도가 굉장히 좀 차별점? 예, 그런 걸로 그좀 보여집니다. 27년간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수히 아이들 네. 추적 조사가 되면서 그 네. 세 가지 정말 다 네. 꼽아 주셨는데 네. 거기다 더해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이 초 이다라고 이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왜 하필 초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갖다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현재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습관적인 측면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가 뭘까? 저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습관의 차이다. 아,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생활만 예, 보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인생은 습관의 싸움이고 우리가 하루에 하는 행동 중에 40% 이상이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습관이요 1, 2학년 때 저학년 때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학년 때 형성이 되고 3학년만 돼도요 이게 습관을 갖다가 들여주기도 어렵고 들인 습관을 갖다가 빼내기도 어렵더라고요. 10살이면 늦는다라는 말 우리말이 있잖아요. 3학년 제가 한 4년 계속 오랫동안 이게 담임을 갖다가 해오고 있는데 3학년 부모님들이 와서 하소연을 해요. 특히 남자 아이들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가 좀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이 좀 따끔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부모 말도 안 듣는 아이가 뭐 교사 말은 듣겠습니까? 어쨌든 그 하소연 속에는 이미 10살이 넘어가면은 부모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나쁜 습관이나 좋은 습관은 아무튼 한번 들이면은 예, 쉽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데 그 좋은 습관을 갖다 들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학년이 바로 2학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습관을 갖다가 어떤 습관을 갖다가 들여줄 것인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 한두 가지라도 꼭 2학년이 끝나기 전에 아이의 습관으로 장착을 갖다가 꼭 해주면 정말 좋겠더라 그런 생각을 꼭 하고요. 2학년이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공부 정체성 때문입니다. 공부 정체성이라고 혹시 수장님 들어보셨나요? 공부 정체성 어떤 네. 내용일까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자아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부도 어떻게 보면 기세 싸움이고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냐면 스스로 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공부도 굉장히 심리적인 게 많이 그렇죠. 예, 네. 그 좌우를 하는데 그럼 그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라고 생각하는 그 공부 정체성 정체성은 어디에서 형성이 될까? 제가 봤더니 시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는 공부 정체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1학년 입학해서부터 시험을 갖다가 보잖아요. 대표적으로 받아쓰기 같은 거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학년이라도 수학 단어평가 같은 거 꼭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험을 갖다가 볼 때 처음에는 받아쓰기 뭐 50점 받아도 뭐 이게 어떤 점수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1학년 2학기만 가도요. 그 점수 50점 받잖아요. 점수 가리기 바빠요. 그 이미 의미를 갖다 알고요. 3학년 되잖아요. 예,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 봤잖아요. 당장 선생님 저 엄마한테 전화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완전히 형성이 된 거라고. 그런 공부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그 공부 정체성이 좀 완전히 형성이 되고 굳어져가는 시기가 바로 2학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공부 정체성의 큰 특징이 한 가지인데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좋은 공부 정체성. 나는 스스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다.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공부 정체성을 갖다가 형성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가 바로 2학년이다. 2학년이다. 그 이후로 가면은 좀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학년이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없는 가장 적기 타이밍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2학년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책 중에서 수능시기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공부 법칙 22가지를 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그 중에서 공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저수지의 법칙으로 그 제시를 갖다가 한 건데 독서와 책 읽기와 관련된 겁니다. 책 읽기 법칙을 저수지 법칙이라고 하냐면은 이 머리를 갖다가 하나의 큰 생각의 저수지로 빗댄 거예요. 우리가 저수지의 기능은 이런 겨울에 농사를 안 지을 때 물을 갖다 채워놨다가 봄에 모내기가 물이 많이 필요할 때 물을 갖다 뺏으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공부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공부의 최종점은 수능을 갖다가 그 기점으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뭔가를 갖다가 결판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 농사를 짓지 않은 겨울에 물이 저수지에 물이 차야 나중에 봄에 실제로 물이 필요할 때 뺏을 수 있듯이 그것과 그 이치와 비슷하게 초등학교 때 책을 갖다가 많이 읽어서 이 생각의 저수지에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뺏을 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법칙보다도 이 저수지 법칙
독서를 갖다가 정말 중요시 여기고 초등학교 때는 정말 다른 어떤 스케줄보다 정말 그 책 읽기를 갖다가 먼저 우선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을 갖다가 어휘력이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그 평가를 하잖아요. 어휘력 측면에서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어휘력 빅뱅 시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입학할 때까지 한 5-6천 단어밖에 안 늘어나요. 어휘가.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이게 1년에 6천 단어, 7천 단어 이상씩 늘어나거든요. 1년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휘력 빅뱅 시기를 갖다가 시작되는 2학년, 3학년 요 시기에 책을 갖다가 읽으면은 어휘력이 더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장 황금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갖다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책 읽기를 갖다가 주안점을 갖다가 주고서 해준다면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수지에 잘 채워놔야 그 양분을 가지고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1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텐션이 높다가 사실 특별히 주목을 못 받는 학년이 초2의 느낌이 있거든요. 초3은 또 다른 의미가 또 있고 좀 교과목이 확 늘어나면서 또 부모님들이 또 한 번 더 긴장하고 막 긴장도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초2가 준비가 돼야 사실 이제 초3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초1, 초2 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세 가지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뭐 학년을 이렇게 구분짓기보다는 저학년 때 꼭 잡아줘야 되는 것을 생활 습관적인 측면하고 공부 습관적인 측면을 조금 약간 그 분리해서 좀 그 한 세 가지 정도씩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공부를 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 학교 생활에서 그 공부보다 더 우선시 더 밑밭 당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생활 습관이거든요. 생활 습관이 잘 형성이 돼 있는 아이들은 이뻐요. 그리고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 정체성이 올라가고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을 겪게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 생활 습관이 그 형성이 잘 안 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생활 습관이라고 해서 막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꼭 강조를 하는데 먼저 인사하는 거. 딱 교실에 들어오면은 담임 선생님을 보면은 인사해야 하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정말 정말 많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서 먼저 머리 쓰다듬으면서 안녕 누구야 안녕 그러면 마지못해서 안녕하세요 뭐 그냥 자기가 인사를 받는 여기 그래서 인사를 갖다가 그 꼭 하는 걸 좀 아이가 습관적으로 선생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인사를 갖다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리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심각하다 할 정도로 자리 치우라고 그러면 정말 못 치워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집에서 자기 뭐 책상 정리뿐만 아니라 뭐 침대라든지 자기 방 정리를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다 맨날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고 부모님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치워야 된다는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보면 책상 위가 막 난리가 나죠. 책상 속은 터져 나가고 의자 위에 막 깔고 앉아요. 그리고 밑에 막 그 교실 바닥까지 늘어놓고 사물함 열면 와르르 쏟아지고요. 그런 아이들은 친구들도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자기도 정리정돈을 못하면서 더러운 친구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뇌과학적인 측면으로도 보이는 공간을 갖다가 정리를 못하는 아이들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보이는 공간, 최소한 자기 책상, 자기가 그 잠잤던 침대 이런 곳은 좀 옷장 이런 곳은 항상 정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은 집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런 훈련은 집에서 꼭 좀 그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생활 습관 중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밥 먹는 거. 와 정말 그 점심 식사 시간에 보면은 편식하지 않고 제 시간 내에 식사만 제대로 해도 너무 예뻐요. 근데 저학년 아이들 정말 편식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편식과 집중력은 정말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요. 편식하는 아이들 정말 집중력 안 좋거든요. 교우관계도 안 좋아요. 성격이 좀 까칠하고. 근데 정말 골고루 잘 먹는 아이들 집중력도 좋고 교우관계도 좋더라. 그래서 좀 가정에서 좀 편식하는 습관들 좀 잡아주시고 시간 내에 먹는 습관들. 점심시간 보통
그 식사를 갖다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로 제한이 되거든. 급식실에서 식사하니까. 근데 뭐 30분이 아니라 1시간 내내 앉아가지고 먹고 못 먹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빨리 먹어라 그러면 선생님이 먹여주세요 이런 말 하면서 한 숟가락 뜨고 원정 다니면서 막 그런 아이들 이쁨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밥이라도 좀 잘 먹는 그런 습관을 좀 꼭 좀 들여줄 것을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생활 습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 읽기 습관. 그 1학년 때는 최소한 10분, 20분을 앉아서 독서를 갖다가 책을 갖다가 진득하니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그 다음에 2학년 정도 되면 한 30분 정도는 그래도 앉아가지고 책을 갖다가 예. 돌아다니지 않고 책을 자게 꾸준히 읽을 수 있게 좀 가정에서도 좀 훈련을 좀 시켜달라. 타이머를 이렇게 걸어놓고 좀 그걸 차츰차츰 이렇게 그 시간을 늘려가면서 좀 연습을 갖다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책 읽기 다음으로 수학. 초등학교 공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책 읽기하고 수학 잡아놓으면은 중고등학교 가면 할 일이 없는데 수학은 제가 볼 때는 매일 하는 걸 아이 그냥 인식에 저학년 때부터 수학 공부는 매일 하는 거, 책 읽는 거 매일 하는 걸 인식을 갖다 심어주면 좋은 것 같은데 수학은 제가 볼 때 2학년 정도 됐을 때는 한 30분 정도를 매일 꾸준하게 하는 걸 갖다가 훈련을 갖다가 시킬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땐 고학년 가면은 굉장히 정말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숙제를 갖다가 꼭 하는 습관. 숙제를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고는 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 분위기가 또 그런 아이를 혼내지도 못해요. 교사들이 괜히 혼내봤자 민원에 휩싸이고 그래서 교사들이 그냥 방치해버린다고요. 근데 이게 숙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마 그 부모님들, 그 고학년 부모님들 많이 느끼실 텐데 이 담임 교사들이 바뀌면은 숙제가 그 굉장히 바뀌어요. 왜냐면 담임 교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숙제를 내기 때문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일기 같은 걸 매일 쓰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글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일기를 갖다가 매일 쓰게 만든다고요. 저한테 지도를 받을 때 1년 동안 어떤 그 부분에서 그 성취를 갖다가 진보를 갖다가 이루려면은 제가 지도하는 방식들을 잘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숙제를 성실하게 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숙제는 학생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갖다가 잘 하기 위해서 또 그 선생님의 그 중요한 또 전문성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 숙제를 좀 잘하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를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교과서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 자, 교과서를 어떻게 그럼 활용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교과서를 갖다가 등한시하는 아이들이 있냐면은 방학 전에 새 학년도 교과서를 나눠줬잖아요. 그걸 갖다가 꼭 집에다가 갖다 놔라, 잃어버린다. 그리고 확인까지 하고 책가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함에다가 넣어놓고 안 가져가고 심지어 헌 교과서를 걷거든요. 본방학 전에. 근데 그때 그냥 새 교과서를 같이 버려요. 이런 아이들, 아무튼 그 교과서를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교과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든 뭐 시험이 다 거기서 나오고. 그런데 이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은 제가 볼 때는 아이로 하여금 교과서를 그냥 한 학기에 한 번도 집에 안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한 2주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정말 더없이 좋겠는데 그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 최소한 한 2주에 한 번씩은 아이로 하여금 중요한 교과목 있잖아요. 국어, 수학 뭐 이런 과목들 교과서를 가져오게 해요. 집에서 한번 그걸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번 들춰보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거기에 다 보여요. 교과서를 보이면 아이의 학교 생활, 수업 시간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정말 뭐 군데군데 빠져 있고 이러면은 그 아이 분명히 수업 시간에 딴청 부리는 아이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부모님이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면은 아이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어나 수학 같은 중요한 그 과목 그 교과서는 집에다가 여벌로 하나 더 한 세트를 구입을 해 놓으시고 국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3단원을 갖다가 나간다. 그럼 3단원 국어 교과서 본문을
집에서 자꾸 반복해서 읽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게 해도 한 단어 나가려면 한 2주 정도가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번 이상을 집에서 반복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완전한 예습 복습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따로 국어 공부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번 이상 읽으면 부분 암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인용 글쓰기, 인용 말하기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학 교과서가 굉장히 개념 원리에 충실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집을 갖다 푸는 것보다는 이 수학 그 교과서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따로 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랑 별개로 한 세트 더 구입을 해서 놓고서 수학이나 수학 익힘을 갖다가 풀어보게 하면 수학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잘 주목하지 않는 우리 초2 그리고 이제 초3부터 또 이제 많이 또 아이들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예. 또 학부모님들 머릿속도 사실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시는 시기가 그렇죠. 3학년 때부터인데 그 준비를 잘 하기 위한 네, 초2 그리고 우리 송지현 선생님께서 상위권 아이로 만드는 초2 완성 공부 법칙 이 책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의 기본적인 바탕이 또 이 책의 내용인데요. 책의 뭐 10분의 1도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책을 또 읽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글쎄요. 이게 뭐 이제 모든 책이 다 마찬가지이기도 하겠지만 이 책에 소개된 22가지 원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책이 이 내용이 이제 완전히 처음 태어난 책은 아니고 예전 벌써 십몇 년 전에 초등공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상에 나왔었어요. 근데 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하나 뺄 게 없는 법칙들이에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여기에 소개된 법칙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변칙이 변하는 거지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2가지를 읽으면 아마 부모님들이 아 맞아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한두 가지 두세 가지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내 자녀에게 꼭 적용을 갖다 해서 아이가 그것을 완전 내 것으로 좀 만들 수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더없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그 아이는 상위권 아이로 갈 수가 있다. 그 습관, 들여진 습관 때문에. 특히 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한번 상위권 아이로 형성이 되면은요. 그 이후에도 잘 변하지가 않아요. 남자아이들은 좀 들쭉날쭉 이게 조금 업앤다운이 조금 있는데 여자아이들은 꾸준히 가요. 남자아이들도 고학년인데 어느 정도 선 이제 4학년, 5학년 넘어서면은 그 업앤다운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좀 저학년 때부터 부모님들이 식견을 좀 가지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초등 교육의 어떤 전반에 걸쳐서 좀 안목을 좀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자신을 하고 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 꼭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책 같습니다. 이 책의 무료 나눔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